네, 이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 드라마 주연인 김수연 씨가 사는 집의 옆집을 사기 위해 중국 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의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 폴에 올해 초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최고의 한류 스타로 떠오른 김수현 씨가 사는 집입니다. 최근 이곳에 중국 내 부동산 큰손으로 알려진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집의 옆집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217.8제곱미터를 38억 원에 분양받은 주인은 45억 원에 사겠다는 중국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 있는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을 늘리면서 대형 건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1,270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신흥시장보다 투자 위험이 작은 데다 한국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란 인식이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외국인들은 대기업 등 안정적인 임차인이 입주해 있고 공실 위험이 낮은 대형 빌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들의 지방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본점 건물에도 외국계 펀드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